안녕하세요. 大家好. 每天坚持学最实用、最常用的语法，你的韩语成绩呢肯定会有突飞猛进的效果。那今天呢，我们再来学一个语法。 今天呢，我们来学一个语法的名字呢叫语法呢叫这个 는 편이다. 倾向于或者是大体上属于哪一边这样的意思。 는 편이다. 大家看老师的话，什么呀？倾向于什么呀？大体上属于比较瘦的一些人的一些类型，是吧？像学了很多，这个学了一段时间韩国语之后，有的同学说，韩语的这个发音啊，相对来说是大体上属于什么呀？叫难的一边。这样的时候说这样的话的时候呢，要运用上什么呀？能편이다，倾向于或是 大体上属于哪一边这样的意思？像这个老师举的这个例子啊，两个句子，一个呢是我算是朋友们，我算是朋友比较多的，看这个图片的话，大家能看出来是吧？有很多的朋友，有韩国朋友是吧？韩国친구，还有国内中国朋友，중국친구是吧？还有其他国家的朋友，算是比较多的。像这种的句子的时候呢，也可以用上能편이다这个语法。 再有看一下下一个句子啊，我朋友韩语说的还可以，就是说韩语的这个说韩语说的这个程度呢，属于哪一边啊？属于说的好的这一边是吧？所以呢，要运用上能편이다。那等学完这个语法之后，大家最终呢可以用这个语法说出这样的句子。首先呢，咱们再来看一下后面的这个课里边出现的单词，出现的单词。咱们一个一个来看一下。第一个单词呢是什么呀？盖吉다，还有什么呀？猜허물다，就是盖建筑物的时候啊，吉다。这个吉다呢也有两种意思啊。假如说这个狗叫。 也可以用这个개가짓다，也可以用这个짓다，或者说呢，或者也可以说，像这个微笑，也可以说 미소를 짓다。但这里边的意思呢，其实就是盖。老师现在居住在韩国居住的这个地方，老师家的周围呢，也现在呢是盖着很多的这个新楼。 然后呢，猜这个单词呢是叫"허물다"，허물다。找出的这些单词呢，基本上都是这个中级的topic里边比较常见的一些单词，所以呢，大家一定要记住，这样你的这个 topic 成绩呢也会有一个提高。下面一个单词呢也是"懒惰"和"勤快"这个单词，懒惰呢这个叫 게으르다，게으르다， 不要写错啊，게으르다。然后呢，勤快这个单词呢是 부지런하다，부지런하다。来韩国之后，很多的留学生啊，就是说除了光什么呀，学习这个韩国语也好，学习这个课堂上的知识也好，另外呢，还到这个餐厅啊，或者是便利店啊，或者是到学院去教汉语啊。 非常的勤快，부지런하다，부지런하다，来争取呢是贴补这个生活费。那부지런하다，咱们说这个，很多人很多同学呢都做这个알바，就是说打工，아르바이트，同样的意思啊，缩写，然后就是알바，就打工啊，还有打电话这个词组。 전화를 걸다，전화를 걸다，打电话，也可以说呢，전화를 하다，전화를 하다。在韩国的留学生呢，每到节假日啊，还有这个过年的时候，老给家里打电话啊，전화를해요，亲구한테，给朋友打电话，还有给父母，부모한테，전화를해요，전화를걸어요，经常。然后便宜这个形容词呢，有两种表达方式，一个呢是。 一个是저렴하다，저렴하다。另外一个单词呢是
sada sada 反义词呢贵怎么说呀？贵，咱们说 bisada。来韩国之后，有好多的这个自由行的那个游客来韩国，到免税店买那个化妆品，买化妆品是吧？觉得这个韩国的化妆品呢比较好，而且价格呀什么呀，sada。那这两个单词呢，要一定要分出啊，这个什么区别来的话，相对来说啊，저렴하다呢相对是高端的一个单词，사다呢就是平常用的时候经常用。好，下面的三个单词呢也一块来看一下。第一个单词呢是寄邮，假如说寄包裹，包裹怎么说呀？소포啊，소포。还有寄信，也可以说편지。不气的啊，可以说，下一个呢是温柔和蔼，살갑다这个单词，这个单词呢是经常出现在这个文章里边，啊，绘画的时候呢倒不是那么经常用啊，相似的意思呢像什么친절하다，相比这个살갑다这친절하다，大部分同学都这个看过或者说是记过这个单词啊，那살갑다是。不经常见啊，再有一个他动词啊，下一个是"까먹다"这个单词，忘，"까먹다"啊，经常说什么呀？老师布置的作业"까먹었어요"，忘了，까먹었어요，意思呢就是忘了这样的意思，"까먹었어요"，什么事情？这个"까먹었어요"啊。还有一个单词呢，叫伊泽伯利达。有的同学还记得这个单词吗？也是忘掉这样的意思啊。相对来说呢，是嘎莫达呢，是自己还记过啊，但是呢忘了。这个伊泽伯利呢，是完全忘记这样的意思。相对来说，这个的这个忘记度啊，要比这个要高得多啊。这是相对来说一个区别。好，下面三个单词再来看一下，信守承诺。这样的一个词组啊，怎么读？약속을지키다，지키다呢守这样的意思，약속呢就是约定的意思啊，守约这样的意思。약속을지키다，那也可以说约定怎么说啊？약속하다也可以啊，这个单词。下一个检点准备这样的意思，챙기다，챙기다。好多同学来韩国留学。啊，必定要什么呀？准备一些东西是吧？假如说什么呀？물건을챙기다，什么东西啊？像这个来韩国之前要准备点这个韩币啊，或者说是一些穿的衣服，再然后是一些零食哈，都是呢要准备的一些。물건을챙기다啊，或者也可以这么表达啊，假如说来韩国之后。啊，有个同学呢，得到了这个老师还有周围同学的什么呀照顾，这个时候呢，也可以用这个챙기다，啊，잘챙겨요，啊，也可以这么说，잘챙겨요，给父母打电话，엄마아빠괜찮아요，啊，선생님친구잘챙겨요，잘챙겨줘요，챙겨줘요，啊，就是说他们呢。很好的照顾我啊，生病的时候给我药吃啊，然后还给我买好多好吃的东西啊，也可以说"챙기다"这个单词，"견디다"这个单词啊，"견디다"呢是经受、受得了这样的意思啊。好多时候啊，来韩国之后，好多同学呢比较郁闷，或者说是呢比较孤独啊，自己一个人要学习呀、要打工这样的时候怎么样？"견디다"啊，要坚持。相似的单词还有什么呀？참다这个单词还记得吗？참다，참다也是同样的意思，忍受、忍这样的意思。견디다，同样的意思。好，这个呢是我们这节课要学的单词。好，看一下后面。那接续部分呢，首先看一下动词的接续啊，这里边呢给解释了啊，这样的意思，什么某一范围内的时候，就倾向于哪一边。也可以说是大体上属于哪一边这样的意思。
像韩国这个建筑物是 jida 盖，盖的比较属于什么呀？经常盖的那一边，然后 chengi 는편이다就是经常照顾的那一边，还有 gendi 는편이다能忍受得住的那一边，然后 buchi 는편이다经常寄包裹的那一边，这样的意思 chengi 다，直接加在动词词干的后面就可以了啊，接续不难。好，后面呢是加在形容词后面。那这几个四个形容词一块来读一下，方便这个单词，편리하다，편리하다，然后重要这个单词，중요하다，熟悉这个单词，익숙하다。来韩国，老师也来韩国7、8年啊，快9年，快10年了啊。这个익숙하다呢，就是来韩国之后啊，在这边叫外卖啊，或者是到食堂去吃饭啊，或者是约朋友去哪里玩啊。都比较熟悉的啊，属于就比较熟悉的那一边啊，然后 게으르다 属于懒惰，比较懒的那一边啊，这样的意思。接续的时候怎么样？形容词后面词干是吧？都是直接加在词干的后面什么呀？니은편이다是吧？直接加就可以了。这里边有一个规定啊，就是不的不规则音变。不的脱落，以下举的这四个单词啊，你看，词干呢都是以不为韵尾结束的，是吧？像즐겁다愉快，아름답다美丽，괴롭다难受，살갑다这句话亲切这样的意思，和蔼这样的意思。那后面接续的时候呢，怎么样啊？不啊，脱落了是吧？后面加的时候呢，就直接就变为즐거운편이다。아름다운편이다，괴로운편이다，살가운편이다。这四个单词呢，都有这样的变化。这个呢，就是关于形容词接续的这一份。后面的关于语法练习部分呢，由我们的金老师为大家讲解。好，今天呢，我们就，老师的课呢，就到这里。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은 는 편이다 에 대해서 연습하고 활용해 볼게요. 는 편이다. 따티샹 슈위 나이비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한국어 문장 볼게요. 동사 먼저 보는데 동사 똥츠 연습할게요.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좋아해요.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즐겨 먹는 편이에요. 즐겨 먹어요. 칭창 추더. 다음 저는 택배를 자주 붙여요. 저는 택배를 칭창 붙이는 편이에요. 자주 붙이는 편이에요. 띠티 붙이다 먹다 붙이다. 제 동생은 자주 다쳐요. 제 동생은 자주 다치는 편이에요. 这个, 나의 주지위, 존칭어예요. 제 동생은 자주 다치다, 다치는 편이에요. 저는 약속을 잘 지켜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지키다. 중국어 문장 한번 볼게요. 한국人算是 喜欢吃 우하로 삼겹살. 저는 택배를 자주 붙이는 편이에요. 我算是经常用快递的那种人. 자, 세 번째. 제 동생은 자주 다치는 편이에요. 我弟弟算是经常受伤的那种人.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我算是比较 受约的一个人,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다치다. 这次都是动词, 먹다, 붙이다, 다치다, 지키다. 먹고, 먹으며, 먹지만, 요것을, 자, 활용해요.
这个不变的部分是간이라고 말해요. 제가 용연, 活用的动词是용연. 그래서 먹다는 편이에요 라고 말해요. 붙이는 편이에요. 다치는 편이에요. 지키는 편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는 편이에요. 활용했어요. 활용. 자, 다시 문장 읽어볼게요.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즐겨 먹는 편이에요. 저는 택배를 자주 부치는 편이에요. 제 동생은 자주 다치는 편이에요.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다음 형용사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다, 싱롱츠. 我算是喜欢独自待着的那种人. 두 번째, 한국어에서는 높임법이 중요한 편이에요. 중요한 편이에요. 중요하다. 在韩国说中级语是非常重要的. 서울은 집값이 비싼 편이에요. 서울相对来说 算是房价贵。 비싸다. 비싼 편이에요. 지울게요. 다시 쓸게요. 비싸다. 자, 비싼 편이에요. 서울的江南特别贵. 자, 내 친구는 성격이 살가운 편이에요. 살갑다. 这个是살갑다. 形容词的基本形. 갑, 비읍은 没有了, 없어졌어요.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시 볼게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어에서는 높임법이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에요. 서울은 집값이 비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내 친구는 성격이 살가운 편이에요. 살가운 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번엔 과거 동치더 꽃취시는 편이 없어요. 엇. 자, 민수는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现在是 편이다. 这个 얻다. 이게 과거형 됐어요. 자, 삼촌은 나와의 약속을 자주 까먹는 편이었어요. 까먹는 있는 편이었어요. 예, 거의 쉬어. 삼촌은 나와의 약속을 자주 까먹는 편이었어요. 다음, 저는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었어요. 我算是属于不怕冷类型的. 저는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었어요. 现在意思是, 不算是属于 잘 견디지 못해요, 지금은. 저는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었어요. 다음, 제 친구는 영화를 볼 때 잘 조는 편이었어요. 잘 조는 편이었어요. 现在 잘 졸지 않아요. 자, 졸다예요, 졸다. 이것도 앞에 말했던, 앞서 있었던 살갑다와 마찬가지로 리을이 없어졌어요. 没有了.
제 친구는 영화를 볼 때 잘 조는 편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민수는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삼촌은 나와의 약속을 자주 까먹는 편이었어요. 저는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었어요. 끝으로 제 친구는 영화를 볼 때 잘 조는 편이었어요. 자, 이번엔 형용사 후용 활용하는 거 볼게요. 역시 형용사 꼬치시 과거형 볼게요. 내가 읽던 책은 많이 두꺼운 편이었어요. 두꺼운 편이었어요. 두껍다. 형용사 찌번싱 두껍다예요. 자, 비읍 없어졌어요. 메얼러 살갑다. 아름답다. 살갑다. 두렵다. 예, 거이쇼. 두려운. 두려운. 아름답다. 자, 모두 갑, 비읍, 비읍 있어요. 두꺼운 편이었어요. 살가운 편이었어요. 두려운 편이었어요. 아름다운 편이었어요. 라고 말해요. 모두 비읍이 없어져요. 다음 문장 볼게요. 어제 본 드라마는 재미있는 편이었어요. 요이스. 재미있는 편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오래되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편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편이었어요. 来韩国已经有很久了，所以对韩国文化还算是比较了解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읽던 책은 많이 두꺼운 편이었어요. 我看的书算比较厚的。 어제 본 드라마는 재미있는 편이었어요. 昨天看的电视剧算比较有意思的。 한국에 온 지 오래돼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편이었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대형마트 있어요. 동네 가게보다 비해서 보다 물건의 종류 동시 헌도 많고 값도 싸다로 넣어볼게요. 몇 번일까요? 싼 편이다. 싸면 좋겠다. 싸지 않다. 싼 적이 없다. 두 번째, 싸면 좋겠다. 希望便宜. 싸지 않다. 不便宜. 싼 적이 없다. 以前不便宜的. 답은 네, 싼 편이다. 맞아요? 아래 답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 볼게요. 대형마트는 동네 가게에 비해서 물건 종류도 많고 값도 싼 편이다. 수연 씨는 친구를 자주 만나세요? 네, 거의 매일 친구를 만나니까 자주 띠즈 만나거든요. 만날까 해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편이에요. 답은 네 번째, 만나는 편이에요. 시험엔 해설 볼게요. 확실해요. 만나거든요. 친구를 만나거든요. 不可以说. 만날까 해요. 打算. 만날 수 있어요. 거의, 뭐, 见面. 不可以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수연 씨는 친구를 자주 만나세요? 네, 거의 매일 친구를 만나니까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카페는 자주 오세요? 카페는 자주 오세요? 허 카페, 더 디팡. 네, 여기 직원이 친절하고 친치해. 커피 맛도 좋아요. 그래서 자주 오다.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쓸까요? 오는, 자, 시아미에 받침 없어요. 편이에요. 자, 받침이 없을 때는 는 편이다. 라고 말해요. 미나 씨는 학교에 일찍 등교하는 것 같아요. 샹슈에. 네, 오는 길이 막혀서 좀 일찍 샹슈에 등교하는 편이에요. 등교하다. 예. 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는 편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자, 해설 볼게요. 자, 다음. 우빈 씨는 형제 중에서 키가 크나요? 네, 저는 형제 중에서 키가 크나요? 물어봤어요. 네, 했어요. 저는 크나요? 큰 편이에요. 시아미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 니은만 붙을 수 있어요. 니은 편이에요. 라고 말해요. 집에서 공항까지 멀어요? 네, 집에서 한 시간도 더 걸리니까. 이것이지엔. 한 시간도 더 걸리니까 멀다. 아까 배웠어요. 리을 비읍 받침 할 때 멀다. 탈라, 먼 편이에요. 말해요. 멀다, 판츠위, 슈, 가깝다. 비읍 받침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편이에요. 말할 때 가까운 편이에요. 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빈 씨는 형제 중에서 키가 큰 편이에요? 네, 저는 형제 중에서 키가 큰 편이에요. 집에서 공항까지 멀어요? 네, 집에서 한 시간도 더 걸리니까 먼 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아미엔 해설 한번 볼게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세요? 네, 한국 드라마를 일주일에 두세 번 보니까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 식당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표현, 싼 편이에요. 예, 거쇼. 예, 말할 수 있어요. 네, 한국 드라마를 일주일에 두세 번 보니까 자주 보는 편이에요. 여기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싼 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아미엔 해설 볼게요. 오늘은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내 친구는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를 배워봤어요. 여러분들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상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